공동 주관을 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장 남청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우신데요.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이 국민대학교가 굉장히 공기 좋은 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강의실을 찾아오기가 힘겨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뭐 오늘 발표하실 분들도 저기 경상남도, 뭐 전라북도에서도 오시고요. 굉장히 귀한 분들 오셨고요. 참여해주신 분들도 덥고 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고 많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그 포럼의 제목은 여러분 뭐 알고 오셨지만 마을 사회적 경제를 품다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정책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정작 지역의 현실을 보면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그 활동들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잘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 지역사회하고 사회적 경제가 충분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활발하게 그 두 가지 관계를 아직 고민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착안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왜 만나야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만나고 있는지, 그게 지역사회에 어떠한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순서들로 꾸몄고요. 오늘 기조발제를 우리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의 임경수 박사님이 해주시고요. 두 분의 사례 발표와 세 분의 패널 토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요. 패널 토의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질의도 하시고 또 의견도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그 기조발제가 있겠는데요. 마을 만들기 지역 공동체 그리고 대안경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이끌고 계신 임경수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주에서 서울에 오려면 이제 전주에 나와가지고요.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왔더니 이렇게 왔더니 그냥 1시간 반 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흥역에서부터 얼마나 걸리나 보자 하고 걸어왔더니 얼마 안 걸리던데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여튼 산 넘고 물 넘고 왔고요. 자, 사실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가 뭔지 모르고 사실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던 과정에서 사실은 시장 또 오늘 얘기할 자본주의 안에서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마을 만들기를 하던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었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를 접하게 되면서 두 가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뭐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완주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요.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마을 만들기와 지금 이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사이에 어떤 관계나 의미가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에서도 교육할 때 많이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택시기사 아저씨인데요. 택시 타서 잔돈이 남으면 어떡하세요? 100원, 200원 남으면 꼬박꼬박 받으시나요? 강의에 반응 별로 없군요. 네. 꼬박꼬박 받으셔요? 아니면 기사 아저씨한테 드리시나요? 받아요. 아, 상황에 따라서. 네. 저는 뭐 100원, 200원 정도를 계속 안 받아 버릇 했는데요. 언제 한번 이제 서울에 왔어요. 근데 아마 4,600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5,000원짜리를 내고 잔돈은 됐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급하게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인사하실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택시에 내려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400원 주고 이렇게 고마운 인사를 받을 때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조건 잔돈을 안 받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은 700원도 안 받고 800원도 안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럴 때 조금 마음이 안 좋죠. 잔돈이 100원, 200원 남을 때. 그렇다고 500원 얹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여기서 잔돈 안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죠. 시도도 안 하죠. 혹시나 여기서 잔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저기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리도 없죠. 사실 우리는 똑같이 돈을 벌어서 돈을 쓴 겁니다. 근데 무언가가 다르죠. 우리는 이걸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똑같이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언가 다릅니다. 이 다른 데에서부터 사회적 경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사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우리 지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조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죠. 사실 저는 마트에서 가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와 있는 대로 별로 즐겁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데요. 가장 뭐 물론 한 20분만 돌아다니면 머리가 찌긋찌긋 아파요. 그래서 아휴 거기 간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죠. 근데 가장 기분 나쁜 거는 왜 돈 내는 사람 보고 줄 서라고 할까요? 내가 돈을 내겠다는데 줄 서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다 막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순서를 좀 잘못 잡으면 막 밑에 들어갔던 식빵 찌그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사실 내가 그 꼴 당하기 싫다. 그래서 잘 가지 않습니다. 한데요, 여기서 구매를 한다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도움을 줄까 그런 일도 별로 없죠. 우리 이웃을 도와주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꿀까 그러지도 않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다 반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럼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경제체계는 자본주의가 중심에 있고요. 자본주의는 뭘 가장 크게 고려하죠? 돈을 버는 것, 수익을 내는 것. 이것이 고려사항이지 이 나머지 것들은 그다지 크게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중심으로 인류가 살기 전에 했던 일보다 자본주의가 나타나서 했던 일들이 훨씬 짧았지만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게 된 거죠. 제가 전주에 가서 가장 황당하게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느꼈던 건 이겁니다. 전북대학교 4학년 친구가 농대를 나왔는데 찾아왔어요. 저랑 같이 제가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청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완주에 갔었는데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4학년 들어가야 되는 친구가. 그래서 너 학교 얼마나 남았지? 한 학기만 다니면 된대요. 그래서 학교 끝내고 졸업장 받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졸업장을 받으면 아마도 친구들 분위기에 휩싸여서 노량진에 가 있을 것 같대요. 거기를 왜 가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전공한 과는 농어촌공사에 들어가는 거가 가장 좋은 직장인데 거기 가서 공부해야 농어촌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지역에는 네가 농대를 전북대학교 농대 전북대에서 가장 좋은 국립대학이죠. 거기를 나와서 그렇게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냐. 자기가 눈을 씻고 찾아가는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방어도 해야죠. 뭐 사먹어야죠. 월급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일자리만 있다면 자기는 월급이 조금 작더라도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일자리가 없더라. 그래서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휴학을 했고요. 저랑 1년을 공부하고 지금 저희 센터에 취직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심해도 참 너무 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고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정책을 참여정부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자본주의 기업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놨죠.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국제적인 정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고용부가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중심으로 말을 잠깐 바꿔놨죠. 여하튼 간에 돈을 버는 거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 또는 사회를 바꾸는 것이 목적인 그런 기업들을 만드는 일까지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나타났고 얼마 전에 행사를 가보니까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뭐 거의 2천 개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지금 기업들까지 합치면 뭐 이제 3천 개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쿠키를 만들거나 또는 재활용 컴퓨터를 재활용해서 제3세계 수출하면서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컴퓨터를 나눠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 재활용품 받고 공연을 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서울시장 대신 방어수 변호사가 만든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한데 제가 일하던 이장이라고 하는 회사도 사회적 기업으로 2007년에 인증을 받았고요. 사회적 기업 가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다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이 동네에 가면 할머니들이 저렇게 폐지를 리어카 내지는 카트에 줬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겠다고 젊은 친구들이 다마스를 한 대 사서 골목을 쌩쌩 다니면서 주워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일자리가 그냥 이동한 것 뿐이죠.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초창기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또는 이거죠. 사회적 기업에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줄타기랑 비슷합니다. 제가 이장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서천에다가 32가구의 공동주택을 귀농인들을 위해서 짓는 거였어요. 이 주택은 공동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개별적으로 필지를 나누지 않고요. 전체 땅을 그냥 N분의 1로 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마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들어오겠다 하셨던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입주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다 좋은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농림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그 이장이라는 회사가 서천에 그런 마을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공산주의 마을이다. 그걸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이렇게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CEO로서 저는 그걸 포기할까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것만 포기하면 원활하게 분양이 됩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부동산 회사잖아요. 사회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과연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하면서 또는 또 저 이외에 사회적 기업가들도 많은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것보다 먼저 시작한 마을 만들기로 가보죠. 마을 만들기 사실 90년대 후반에 김찬호 박사가 일본의 마을 만들기를 공부하고 번역한 책인데요. 이런 마을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사회 분야의 운동들이 일종의 분야별로 쪼개지기 시작했을 때고요. 이러면서 지역운동이라고 하는 것들도 새삼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들한테 새로운 분야로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지역으로 마을로 들어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충 마을 만들기 운동은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도시에서는 서울에서 인사동 구청과 같이 마을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통적인 모습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도시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도시에서 작은 공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가꿔서 이 공간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했죠. 성남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이런 동네마다 동아리들을 만들면서 이 동아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복원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성남 아트센터라고 하는 준공공기관이 이런 일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좀 특이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홍대의 클럽거리입니다. 홍대의 클럽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클럽들은 장사를 잘하고 있었고 어떤 클럽들은 장사를 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최정환이라고 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가가 홍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클럽데이라고 하는 이날 종이팔찌를 사게 되면 모든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클럽데이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장사를 못하던
그런 클럽까지 다 같이 살리게 된 거예요. 롤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제까지 하는 그런 게 전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시장 자본주의에서 클럽과 클럽 간의 일반적인 관계는 경쟁이죠. 근데 그 종이 배치 하나가 이 클럽들을 공동체로 묶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사례들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성덕동에서 YMCA에 있던 활동가가 자기 집에 담장을 얹으면서 삼덕동의 마을 만들기를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있던 담장들을 주민들이 쪼르륵 허물기 시작을 했고요. 공공기관을 만나니까 너희도 허물어라. 그래서 공공기관에 담도 허물고 이러면서 책이 하나가 나왔죠. 그들이 허물 것은 담장만이 아니다. 결국은 공동체성이 복원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이 동네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낙후되었던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 주민들은 우리한테는 아파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부운동을 통해서 그 아파트 단지의 건설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좀 늦게 이런 일들이 시작됐는데요. 농촌 마을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마을 단위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시작은 굉장히 소득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 만들어서 마을 알린다든지 도농기로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집거래를 돌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농촌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는 농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크지 않지만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장수의 하늘소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사진인데요. 그래서 아마 거의 최초로 이렇게 귀농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귀농인들이 한 마을에 살아보자 라고 했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은 전국으로 조금씩 퍼져가면서 또는 농림부의 지원사업과 연결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농촌의 마을 만들기 사례는 약간 다른 발전 경로를 겪게 됐는데요. 도시의 마을 만들기는 주로 주민들 활동 내지는 시민단체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농촌 마을의 마을 만들기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쓰면서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 컨설팅 회사들이 주민 참여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마을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체계화하는 이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귀농하는 마을 중에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장에서 만들었던 서천에 있는 산너울이라고 하는 귀농인들의 마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마을은 토지를 자본화하지 않으려고 공동 등기 방식을 썼고요. 그리고 매매하는 방식도 개인적인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사람이 나아갈 때는 마을 공동체에 팔아야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마을 공동체로부터 자기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시켜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시도가 이 마을을 자본주의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금 특이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은 90년대, 2000년대, 2002년, 2003년서부터 도시, 마을 할 거 없이 활동가들이 모여서 마을 만들기란 무엇이고 또 마을 만들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의도하신 경험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전주, 제가 있는 완주와 가까운 전주 한옥마을인데요. 10년 전 사진입니다. 맨 왼쪽 사진인데요. 이 여기에서 원래는 시민활동가들이 마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죠. 한옥을 지키자, 여기에 전통문화를 지키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에서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넓혔죠. 그리고 나서 물길도 만들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300만이 찾아오는 관광지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옥 같은 집에 파리바게트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마을 만들기 운동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결국은 이 지역의 90%였던 영세 임대 사업자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번듯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여기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농촌에서는 마을 사업을 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마을도 좀 컨설팅을 해달라. 이 사람들 만났죠. 읍내 다방에서 트럭을 타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을 도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요. 그 마을이 일을 잘한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갔는데 저는 마을 만들기 전문가 강사로 강의를 했고요. 이장님은 마을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요. 선진 마을 지도자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뒷바퀴를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이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현관에서 이장님을 인사하고 가려고 기다렸는데요. 좀 트럭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걸 타고 오셨네요. 돈을 버신 거죠. 뭐 돈 버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더 돈을 버셨는데요.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장님은 돈을 더 벌어서 도시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그 돈은 마을에 남지 않고 도시로 다 가버린 거죠. 결국 제가 만든 거는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다가 하동군에 갔습니다. 하동구청이 한 10억 정도를 지원해서 명품 녹차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녹차 농가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녹차로 돈을 벌면 술은 어디서 드시나요? 했더니 하동은 아니고요. 광양시 이러시는 거예요. 하동은 경상도고요. 광양은 전라도거든요. 전라도에 가서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광양제철이 있어서 좋은 술집이 많다고 합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농산물은 어디서 사시나요? 녹차하시는 분들이 자기 먹는 농산물들을 자기가 다 농사짓지를 않는 거죠. 하동시장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고요. 진주 이마트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세요? 혹시요? 그랬더니 녹차농가의 40%가 진주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10억을 지원하면 이 마을에 풀렸던 돈, 여기서 벌렸던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진주나 광양으로 갔죠. 그 돈들이 하동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예상하시죠? 성북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서울에 어딘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제가 돈이란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전시회가 있는데 저희 큰 놈하고 막내 얼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돈이란 뭐예요? 왜 돈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돌고 돌아서 돈이죠. 이게 문제였고요. 돈이 돌지 않는 거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마을에서 돈이 돌지 않고 지역에서도 돈이 돌지 않고 대부분의 돈들은 일방적으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구나. 경제학자가 아닌 저는 그 돈이 일방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쩌면 서울로 다 갔고 그 서울에 있던 돈은 또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뉴욕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돈을 벌자, 지역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지역개발이 뭘까 하는 공부를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지역개발 이런 거죠. 대규모 광역적으로 뭔가 개발해서 아파트단지, 주거단지, 관광단지, 뭐 산업단지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피해들을 받게 됐죠. 한데 이런 건 이제 리조널 디벨롭먼트 일종의 땅에 금 긋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해서 땅에 금만 바꿔놓으면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다라고만 규제를 바꿔놓으면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서 무언가 만들어져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낸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한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산업단지를 만들면 요즘 지역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이 아니죠. 대부분의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게 되고요. 월급을 주더라도 지역사회에 그 월급을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아파트 단지가 차야 되는데요. 잘 차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는 우리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을 해도 이제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압력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 억지로 채웁니다. 억지로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있던 데가 죽죠.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는 구도심이 죽는 현상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전주시는 서부 신시가지라고 하는 데를 개발했고요. 도청이 그저 이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권들이 글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주 시내에 있는 상권들은 거의 다 죽었고
그래서 그거 개발하려고 돈 쓰고 거기 재생한다고 또 돈 쓰고 이런 얘기를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농촌은 이런 지역 개발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농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지역이 전반적으로 침체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인 내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서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소비도 아까 보신 것처럼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로 가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 농촌 구조는 20분 안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 마트를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망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거할 만한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고 그저 어렵게 사는 농민들만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에서는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브랜드 만들어서 농산물 좀 팔고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도시가 밀집되면서 저런 문제들, 환경주택 교통 문제들이 심각하게 되고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을 도시를 확장하고 재개발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재개발과 확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지금 양산하게 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더 큰 문제는 사회적인 약자들은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용산의 사례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죠. 용산에 있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결국 그 속에서 영세 임대업자들은 죽거나 감옥에 가서 범법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책에서 찾지 못했고 현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충남 홍동인데요. 농촌사회부터 보죠. 58년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농업을 가리키면서 지역의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끊임없이 지역에 남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는 1학년 1학급 25명이 다녀서 선생님까지 다 모아봐야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90년대 후반에 이대생들이 80년대 후반에 이대생들이 일로 농아를 오게 됐고요. 그 이대생들이 대학도 진학하지 않은 이 고등학교 출신의 청년들한테 반해서 10쌍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대생들이 지금 아줌마가 돼서 이 지역에 남아있죠. 70년대 유기농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2000년에는 전공부라고 하는 2년제 대학과정을 만들어서 유기농업을 연구하거나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영노라고 하는 지도자도 이 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유기농업을 올인업법을 전세계에서 가장 넓게 하는 지역으로 바꿔놨고 이사를 팔기 위해서 도농교류 학습가를 짓고 도시인들을 교육하면서 직거래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벌어지다 보니까 90년대에 귀농인들이 도시를 떠난 귀농인들이 이 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이 지역에 살게 된 거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많아져요? 아이들이 많아지겠죠. 이게 유치원이 필요하구나. 17만 돈을 모아서 유치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됐죠. 그때 이 유치원의 초대 원장은 옛날에 농아랐던 이대생이 초대 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유치원, 6살에 유치원을 보내면 됐는데요. 그 밑에 아이들을 돌봐야 여성인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겠죠. 타가서가 필요하구나. 여성 농업인센터를 짓고 아이를 낳고 4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을 돌봐주고 6살까지는 이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6살부터는 유치원에 보내고 다시 이 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방과 후 학교를 해서 교육에 걱정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됐고 아이들이 더 많아졌고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 일자리 때문에 또 사람이 들어오는 이런 선순환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센터의 소장은 귀농한 부부의 부인이 맡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빵집이 없어서 우리는 빵집을 만들고 그 옆에는 정원 없이 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부인 가게를 만들어서 저렇게 돈통에 돈 넣고 장부에 쓰고 사갑니다. 헌책방을 돌려볼 수 있는 헌책방도 만들고 작게 작게 생산한 물건들을 도시락 팔기 위해서 조그마한 생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 지역의 그림인데요. 3,500명 사는 면소재지만
보통 농촌에 면서 제재 없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밖으로 소비가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를 완결하는 구조로 점점 변화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그림도 옛날 그림인데요. 얼마 전에 갔더니 치킨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치킨 사 먹으려면 20분 내로 가야 되고 배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킨집을 만들었는데 3,500명 사는 면서 이제 치킨집이 장사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정상 영업일을 정해놨습니다. 금토일만 정상 영업을 합니다. 나머지 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치킨집 주인도 농민인 거죠. 모여서 치킨집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 내가 할게. 근데 매일 나와서 하는 건 부담스럽고 장사도 안 되니까 그래서 금토일 3일만 영업을 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수요일날 치킨이 먹고 싶으면 이틀만 참자. 금요일날 주문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 치킨집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도시에서는 뭐 많이 아시는 성미산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뭐 지역 농촌에 사는 저희들이 입장에서 보면 산도 아닌데요. 서울에서 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언덕도 아니죠. 여기에 주민들이 쉼터로 썼던 곳인데요. 여기에다가 구청이 뭔가 건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포크레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모였던 주민들이 우리 이 모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공공육아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모였던 학부모들이 생협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남자들은 핫센터를 조합형으로 구성해보기도 하고요. 공동육아가 끝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고 급기야 마을 방송도 만들었죠. 지금은 골목마다 축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마을 극장이 생겨서 전문적인 극단에 속하지 않는 분들도 여기서 연습을 하면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또 나타난 곳은 전북 남원 상례인데요. 시장사에서 귀농교육을 했고요. 내용은 거의 아까 보셨던 홍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이 지역으로 먼저 귀농교육을 받고 진입하기 시작했고요. 대안학교를 만들고 어린이집을 만들고 유치원을 만들고 생협활동을 하고 인구가 줄지 않아서 정보화실하고 도서관을 짓는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순서대로 그렸는데요. 실상사에서 귀농학교를 시작했고요. 거기에서부터 사단법인 한생명이 생겨서 지역활동을 시작합니다. 여성노비센터가 아이들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시작했고 작은학교, 생명단대, 평화결사와 같은 단체들이 생기면서 여러가지 일자리들을 만들죠. 도시와 생협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육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하면서 완전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파트타임의 일자리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성농업센터에서도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죠. 기존에 있던 기관입니다. 보통 농촌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과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게 된 거죠. 저는 이걸 그려놓고 이게 떠올랐습니다. 뭐죠? 그물망이죠. 지역사회가 그물망처럼 변한 거죠. 저는 이걸 공동체적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물은 공사 현장에 처했습니다. 일하던 인부들이 일하다가 발을 헛디디면 그 그물에 걸려서 죽을 사람 안 죽게 만드는 안전망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농촌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농민들이 돈을 평균적으로 못 벌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양극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물가상승률보다 너무 높은 농업소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건 사실은 이 안전망이 무너져서라는 거죠. 결국은 이 안전망을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이냐가 지역사회를 재생하는, 복원하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지점에서 마을 만들기가 사회적 경제랑 맞닿게 됩니다. 마을 만들기를 왜 했을까?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간을 바꾸고 소득을 높여주고 그런 일들이 마을 만들기였나 봤더니 사실은 제가 했던 농촌지역의 마을 만들기 중에 새로운 마을을 진짜 만드는 거 말고요. 도시의 마을 만들기나 농촌 마을은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을 만들기라는 말이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이 말부터가 맞는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요. 결론은 맞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형적으로 마을은 있으나 마을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전의 마을은 거기에서 돌아가던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적 기작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한데 그 기작들은 다 무너지게 됐고요. 모양은 마을처럼 가지고 있으나 마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을은 공간적으로 해체됐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마을은 2천명, 3천명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고작해야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는 200명, 300명으로 변한 거죠. 예전에 도시의 마을은
적정 규모의 마을이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꾸로 너무 과밀로 변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공간적으로 해체했고요. 정서적으로도 이제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한테, 농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리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너 어디 사니 물어보면 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시군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마을을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동이라고 대답할까요? 내면 아파트라고 대답하지 않나요? 이렇게 변한 거죠. 정서적으로도 해체됐는데 이것의 공간적 정서적인 해체가 결국은 경제적인 해체도 가져왔습니다. 적어도 농촌은 생산, 소비, 교육, 문화, 복지가 하나로 돌아가던 곳이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이 화폐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밖에서 큰 화폐를 구해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곳이 농촌, 마을이었던 거죠. 도시의 양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었지만 밖에서 돈은 벌어올 지언정 많은 돈들을 도시 자신의 마을 안에서 소비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20년 전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를 돌려보시면 자기 동네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상 없어졌죠. 서비스센터가 다 대체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남아있는 건 편이죠. 조그만 음식점 이런 것밖에 안 남게 된 거죠. 그럼 돈을 다 어디다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마트에 다 갖다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이 마을을 해체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본주의가 이 마을을 해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공간의 복원이 아니었다. 공간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예전에 마을에서 돌아갔던 기작들을 복원하는 것이 마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용어가 적합하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마을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농촌마을은 고작 해야 200명, 300명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도시마을은 한 마을에 들어가도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이런 일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구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마을, 농촌마을 활동가들이 모여서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에 우리 국한하지 말자. 대신에 이제는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이 마을이라는 공간에 우리를 국한해 있지 않아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조금 더 넓은 단위에서 이런 새로운 기작들, 하지만 옛날에 있었던 기작들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가 지역 공동체로 나가는 그런 접점을 찾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농촌 마을 만들기는 소득사업에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삶의 질의 문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도시 마을 만들기는 공간 가꾸기에서 시작했지만 마찬가지로 삶의 질의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과 같은 신자유 시대로 오면서는 삶의 질의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로 많은 고민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 만들기에서 시작한 많은 사업들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마을 기업, 농촌 공동체 회사,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제도권 상에 있는 정책이거나 프로그램을 연결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과 연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 사업들은 일반적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들과 다르죠. 기업에 하고 있는 사업은 자본가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회사를 만들지만 이 공동체 사업은 비슷한 공간 내에서 있던 사업들이 모여서 공동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마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해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런 공동체 사업들을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벌이면서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일자리를 만드는 일 자체가 다시 선순환으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그래야 지역 공동체들이 완성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러한 순환 과정은 오늘의 주제인 사회적 경제와 이 지역에서 맞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지역을 메꾼다는 이러한 소극적인 관점이 있는 반면에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주민들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계, 또 다른 경제체계로 보는 적극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자본과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 규모의 경제, 내가 빨리 규모를 키워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이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원리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흔히 들어왔던 경제 선택 집중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기업 유치나 창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얼굴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야 10원 좀 비싸도 같은 적이 있으니까 네가 그냥 내가 살게 이런 범위의 경제 원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 나눔 배려가 원리이고 이러한 정책적인 수단을 이제 우리는 확보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회적 경제로 마을 만들기가 나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변화를 마을 만들기를 아무리 해봐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농촌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마을 만들기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도 지역 공동체,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낸다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죠. 지역 안에서 개별적인 사회적 기업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구도를 만든다면 첫 번째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도 사회적 미션과 재정적 미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적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마을 만들기나 사회적 기업이나 공이 개별로 무슨 사업을 약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 말씀드렸지만 마을을 해체하는 거 세계화 자본주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왜 대안으로 나왔느냐? 자본주의 세계화 때문에 대안으로 나왔던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했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했다면 결국 이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작을 갖지 못한다면 흔히 말하는 계량주의가 되는 겁니다. 세계화와 자본주의 문제를 살짝 덮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은 지역화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계적으로 단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문화가 있는 방식으로 재조직하는 거죠. 이 지역화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경제 시스템은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사회적 경제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미 이런 시도를 실험한 지역이 있죠. 여기 보시는 이런 지역들은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세계 경제가 흔들렸지만 이 도시들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두 가지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들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일자리 또는 생활을 위해서 어차피 유지해야 되는 일자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일자리가 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는 경제 부분이 거의 1대1대1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반찬 가게일 수도 있고 조그만한 유기농 식당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모이면 결국은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기업보다도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면 이윤이 자본가에 갔던 이윤을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판매 가격을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자 협동조합은 생산자들이 자본가한테 갔던 이윤을 생산자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더 높은 구매 가격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여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협동조합이 가격 인하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의 일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반 기업은 소비자들이 모여있지 않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협동조합은 이미 물건만 만들어 나는 구매해줄게 라고 하는 소비자들을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과도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산자협동조합은 야 물건만 팔아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대줄게. 그리고 내 물건을 많이 팔아주면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품질관리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쟁이를 하지 않겠죠.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협동조합의 지속성은 시장 자본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방식의 지속성, 경쟁력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관계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얼마나 긴밀한 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느냐가 결국은 협동조합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대로 사회적 경제에 적용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관계,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줄 거라는 거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한 번에 바뀌지 않을까. 결국은 그 사회적 관계, 시장 자본주의에서 깨어졌던 사회적 관계들이 일정 시점 회복이 돼서 어느 문턱을 넘는 순간이 아니면 그때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페널프탈렌 접종 실험이라는 사진인데요. 산에다가 페널프탈렌을 떨어뜨려놓고 연기를 한 장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죠. 화학 얘기를 하니까 머리 아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이 들어올 때까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저는 저 마지막 한 방울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시점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시점까지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맨날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비즈니스가 먼저냐? 커뮤니티가 먼저냐? 다 놓고 커뮤니티가 먼저입니다. 그 활동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저 적정 시점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공동체성, 공동체적 기작을 다시 볼 수 있으면, 경험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마을 만들기는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고요. 그 바탕에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마을에서 마을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돈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마을마다 상황을 가지고 지표를 설정해 놓고 이게 연초에 파란의 상황이고요. 올해는 저희 센터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바깥 빨간 걸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운 건데요. 그때 공동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성 기반에서 하지만 전략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노동과 금융과 토지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칼 폴란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자본주의에 있어서 악마의 맷돌이라고 얘기했던 세 가지입니다. 이 악마의 맷돌은 그냥 돌리면 돈이 생겨요. 결국은 이 악마의 맷돌을 개인한테 주면, 사유화하면 결국은 돈이 돈을 만드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세 가지를 어떻게 공동체로 돌려줄 것이냐 하는 거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마도 노동을 공유화하는 일,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금융을 공유화하거나 또는 토지를 공유화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일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가는 일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방식은 이렇습니다. 항상 시작은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만들어내서 역량이 늘면 그 역량에 맞춰서 시설과 공간을 만드는 거죠. 여태까지 일을 거꾸로 했거든요. 전두는요. 시설과 공간을 만들고 그제서야 사람들을 모으고 교육을 시켰던 거죠. 반대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절차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요? 사람이 남죠. 그렇게 남았던 사람은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지키면서 각각의 전략들을 구사하면 사회적 경제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경제학도가 아니지만 경제학 교과에서 나왔던 말들을 요약해봤습니다. 시장 경제학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서 다수가 행복해진다. 이게 경제학의 요약입니다. 왜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까요? 우리 사회만 이런 건가요? 결국은 다른 대안이 필요한 거죠. 미국 프로야구는 오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죠. 배치기 하면서요. 해외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야구협회가 컴퓨터 기판을 깔아가지고 야구샵을 10원쪽으로 해봤답니다. 결론은 야구가 더럽게 재미없다는 거죠. 심판이 사람이어야 사실 막 지고 있는 팀이 안타 비슷한 걸 때렸는데요. 심판이 세이프한 거죠. 그래야 경기가 재밌어지니까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야구경기는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활동을 100% 시장경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경제활동의 100%를 시장경제 원리로 운영했다면 저는 이미 우리 사회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말하는 부분, 시장경제가 아닌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아보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균형을 맞출 것이냐 하는 거가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매트릭스처럼 되겠죠.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다 누워있죠. 그래서 여기 꼽고 살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쇼핑하고요. 3층에 있는 문화센터 가서 강좌 듣고요. 1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면 도시적으로, 문화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워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죠. 이 시스템적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스템에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육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직업의 개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직업의 개수 몇 개인 줄 아세요? 2만 개랍니다. 근데 학부모가 원하는 직업은 20개랍니다. 20개의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돈을 벌어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1시까지 학원 가면 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뺑뺑이를 돌아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매트릭스의 실체죠. 결국 이 매트릭스를 우리 후배들 또는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것이냐, 이 시점이 지금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지역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던 분이 있는데요. 헬라나 노르베르 호지입니다. 스웨덴의 인류학자고요. 라다트에 들어가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서 눈물을 쓸어 들어갔다가 눌러앉죠. 하지만 서구문명이 들어오면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공동체가 깨져나가자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 책은 스테디셀러로 전세계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이고요. 뭐 국가별로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의아스럽죠. 아무튼 헬레나가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고 자주 오는데요. 강연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획일화된 경제와 소비문화는 빈곤을 창출합니다. 이 행복의 길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역과 지역문화를 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예전에 환경운동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라. 제가 여기다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예전에 마을 공동체를 상상하고 그 일들을 지역에서 행하면 그것이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하고 계시던, 사회적 경제의 경제 주체를 하고 계시던 이 일조차 지구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을 예전에 우리 마을에서 느꼈던 그런 감성 또는 마을에서 느꼈던 그런 일들을 지역 내에서 다시 만들어 보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빨래터에서 같이 모여서 빨래했죠. 그러면 한 분이 계속 비누칠만 하고요. 한 분은 계속 행복했죠.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요?
집집마다 세탁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우리 집에서 돌아가는 세탁기 한 3시간 돌아가나요? 옆집하고 공유해도 되죠. 근데 우리는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어야 된다고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업이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예전의 마을 빨래터를 상상한다면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공동 빨래방을 만들죠. 이런 일들을 마을 만들기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을 하시면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경제를 같이 품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발제하신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발표를 조금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길 있는 연구소입니다. 웬 연구소에 길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지역의 뭐 마을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요. 어떤 일들이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저는 그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기인는 연구소인데요. 지금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길있는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길있는 연구소는 당초에 이제 뜻있는 주식회사라는 그 상법상에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상법상의 그 회사의 부설 연구소로 부설 연구소로 좀 시작을 했어요. 왜 철저하게 이제 영리를 추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원래 절대 창업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과 절대 사업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 이런 주장을 주구장창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고향은 경남 마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남 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학을 이제 서울에서 하고 계속 끊임없이 고향으로 내려갈 시도를 하였으나 판판이 취업에 실패하고 계속 이제 서울에서 기업체에 활동을 했어요. 제 처음에는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기획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가 흘러 결혼을 사실은 이제 시집을 못 가서 자꾸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전 전업주부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전업주부는 못 하고요. 애도 부모님께 맡겨서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연이 닿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하다가 컨설팅 회사에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던 영역은 앞서 이제 기조 발제 해주신 그 임경수 박사님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 개발 쪽으로 그래서 좀 지역 콘텐츠를 발굴해내고 또 주민들을 그걸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였습니다. 두 가지 한계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나름 이제 상황을 이렇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프로젝트를 맡으면요. 현장 조사를 막 열심히 다니고요. 현장 가가지고 때로는 이제 한 달, 두 달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과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자원조사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름은 많이 만들어내고요. 없던 국비도 따내고 막 이런 성과들을 올렸었는데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성과가 좀 높아지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꼈는데 몇 년 뒤에 가보니까요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부 주도형으로 했던 사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공정대로 돼서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그 프로그램들은 하나도 계획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도 월급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현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지역사회 주민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돈 많이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많이 받고 회사 다녔는데요. 그 회사 다니다 보니까 그 사실 일이 너무 바빠서 돈 쓸 시간도 별로 없고요. 뭐 쓸 시간이 별로 없는 게 참 다행일 정도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계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면 문화 혜택도 많이 누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막상 그 생활이 저의 생활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고 그 두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어딘가 지역으로 가야겠다. 그 지역으로 가야겠다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그 호지 여사의 오래된 미래가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이라는 나이에 다시 이제 고향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뭐 공부도 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커리어 그 관리 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지역사회에서 환영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취업이 안 됐어요. 애 딸린 그 가방끈 긴 여자 그 되니까요. 지역사회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셀프 고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게 됐고 그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길 있는 연구소의 활동이 됐고요. 지역사회에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제가 해온 그 어떤 전문가로서의 컨설턴트로서의 느끼는 그 한계들을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구현하고 지역사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면 먼지만큼이라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정작 지역사회에는 저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발버둥 치면서 그 지역사회 내에서 그 경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 경남은 이제 지리산과 가운데 이렇게 낙동강이 흐르고요.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되게 자연자원들은 그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고요. 18개 시군 원래 이제 20개였는데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18개 시군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 영역은 창원 진주, 거창 정도가 약 한 6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체들이 저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창원은 현재 도청 소재지고요. 그리고 3개 시군이 합쳐진 만큼, 인구도 이제 100만이 넘는데요. 경남 전체 인구가 320만인데, 창원시 인구만 110만이에요.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예산도 경남 도를 자주 유지할 만큼 그 예산 자금 능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이제 과거에 도청 소재지였고요. 그래서 좀 사회적 경제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거창은 군단위이지만 이렇게 뭐 창조도시라든가 이렇게 군수님께서 그 완주처럼 이렇게 마을 만들기나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은 좀 특이한 상황이죠. 네, 이제 서울특별시와는 다른 제가 느낀 그 경남의 이제 모습은 초록문명지대라는 거예요. 네, 초록문명지대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이건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마포문화재단에서 대표로 재직하시고 있는 김보성 원장님께서 경남은 초록문명지대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장점이 그래서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지 모두 힘들다만 하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자연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 몇 개의 시군 단위 말고는요. 인구들이 굉장히 그 토지에 비해서 넓게 퍼져 있어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고 개발 밀도도 낮고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력 양성에 관심 많이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훈련시키다가 서울에 출장 보내거나 견학 보내고 연수 보내고 나면요 안 내려와요.
다들 서울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뭐 단체라든가 어떤 활동가 그룹에서는요, 40대 이하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뭐 단체 활동가들은 뭐 실무자만 20년, 예, 20살 때부터 사무장만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이고 밑에 후계자를 못 찾아서 전부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초록 문명 지대라는 특색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 이슈를 이제 새로운 그 뭐 키워드를 찾아내면서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는데 그 이렇게 서울에서 많은 사례들을 지역사회는 배우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뭐 자금력과 그 다음에 좋은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팡팡치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뭐 좋은 그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서울에 와서 경남의 사례 중에 뭔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갈 게 뭐가 있을까 찾기가 나름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15분의 시간 동안 이제 제 서설을 하는데 한 3-4분을 쓰고 나머지 시간에 하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싶은데요. 지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고 힘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인적 자원의 재생산 구조, 그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마을 만들기의 기반으로 그거의 종점에 사회적 경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계속 모델들을 이제 찾고자 컨설팅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에 좀 알려져 있기도 한 알려져 있기도 한 몇 개의 사례에 좀 다른 측면을 부각시켜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사례들을 뽑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남에서 사회적 겸 마을 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경남 정보사회연구소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아니에요. 하나의 그 비영리 단체인데요. 왜 이 사례를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냐면요. 우리 경남의 경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저 카메라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살짝 부담스러운데 그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탄생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뭐 사회 환원 서비스를 적당하게 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받는 그런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 인증사회적 기업 수도 전국에서 뭐 거의 최하위 내지는 뒤에서 1, 2등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사회적 목적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은 상황인데 경남정보사회연구소는 제 처음에 작은 도서관 운동을 했어요. 작은 도서관으로서 생활문화정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사회 공동체였습니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는 이제 성과를 평가할 때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생활문화정보 공동체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 거점 공동체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만 강조를 하세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공헌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 됐습니다. 1988년도에 회원제 민간도서관을 만들게 되고요. 지역사회에 계시는 사회학전공 교수님하고 몇몇 시민활동가들이 우리가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정보주권을 해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신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립 선언문에 보면요, 참여를 통한 정보와 지식의 소통
영역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정보화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여기 이 단체에서는 정보화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주민 주권을 잡아줄 수 있는 제일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도서관에 도서관에서 마을 도서관의 역할을 설명한 자료예요. 마을 도서관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교육을 하고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제 이런 큰 틀거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요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숫자 부담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을 도서관에 뭐 전문 사서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 퇴직자들 지금 현재 이제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의 주 대상이 되는 취약 계층들이죠. 그런 분들을 좀 재훈련시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일단 마을 도서관에 소요 필요한 인력들을 이렇게 사회 교육이나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생산을 양성을 해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경험을 쌓은 인력들은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으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분야별 전문 활동 인력으로서 지역 내 취업을 했습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전문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창업 내지는 독립하는 인큐베이팅 창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경남 정보사회연구소에서 인력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프로그램에 도서관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나면 참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요. 이 공동체에게 좀 지속적인 조금 더 이제 다음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게 되고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를 프로그램으로 또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기개발을 통해서 사회 진출,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전문 영역을 동아리로 만들어서 계속 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그 활동의 연구의 기회를 갖게 되고 그 동아리들이 만들어져서 안정화되면요 독립된 단체나 창업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단체가 계속 끌어안고 있지 않고 계속 독립시키고 분화시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거나 독립한 이렇게 단체들이 뭐 창원생여 부가치 협동조합 KF라는 시민단체 민들레 노인학교라는 또 교육 그 단체 뭐 꽃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사회봉사 단체 이런 것들로 좀 분화되어서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 영역에 많은 이제 단체나 기업 또는 활동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성과를 냈다는 부분을 이 연구소에서는 성과로 이야기할 때 이걸 꼽지 않으세요. 우리는 목적 사업에 대해서만 목적 사업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전형적인 비영리 사단 법인의 관점이 있잖아요. 수혜자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성과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우리 연구소에 가서 한번 발표를 해달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내용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경남 정보사회연구소나 뒤에 말씀드릴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말씀드릴 지금 푸른에서 주민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 꼭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자료를 집어넣었어요. 가곡파 아시죠? 내 고향 남쪽 바다 나오는 그리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이 가곡파와 꽃이라는 시가 만들어진 탄생한 동네예요. 노산동이라는 동네인데 굉장히 오래된 여기 지도는 좀 많이 가려져 있지만 주거가 구도시로서
굉장히 밀집도가 높고 노후화된 곳이고요. 도시 지금 주택 주거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빈집들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 있는데요. 도시재생 테스트벨드 사업에 주거지역으로 선발이 돼가지고요. 정부 예산이 이제 막 몇십억씩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그 연구진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하고 그 성과로 마을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유타 산업화 시키는 그 아이디어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이제 사업 성과도 올해부터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 사업으로서의 성과가 좀 좋지 않나 하고 들여다보면요. 약간의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당 부분이 다 관공서에서만 구입하는 거거든요. 보이시는 대로 이런 상품들을 만드는데 아직 시장 판매에 대해서는 그 시장 경쟁력을 좀 갖기가 어렵고요. 그 공동체 마을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 분들도 우리는 뭐 굳이 시장을 개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관공서에서 만약에 정책이 바뀌거나 한다면 바로 문 닫을 수 있는 이렇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관계가 지금 매우 좋긴 하지만 지금 이끌어주고 있는 테스트베드 그 연구팀들이 빠지거나 했을 때 좀 그 스스로 이제 문서 하나도 꾸릴 수 있는 그런 그 활동가가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업이 조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수동적이던 공동체 리더들이 공동체 대표 자리를 놓고 약간의 이제 좀 다툼이라든가 이런 분쟁들이 좀 생기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약간 걱정됩니다. 푸른에서 주민회는요, 성리산이 그 철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도시마을 공동체로서 선도 모델이라면 아주 평범한 그야말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도시 아파트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도시에서도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면서 각종 이제 동아리 활동과 그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주민들의 힘으로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10개 동아리 주민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회원들의 회비로만 그 상금 활동자 한 명을 고용할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른에서 주민회에서는 현재 회원이 이제 295명 정도 되는데 이 그 회원들이 창업으로까지 뭐 성과를 이뤄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적인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품맛이라든가 이런 그 소비를 줄여줄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해내면서 대표적인 게 알뜰장터하고요, 뭐 광역청 청소라든가 지역 환경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지역 그 소비를 좀 줄이는 부분에서 경제적 성과를 그 호혜 경제라는 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 모습이고요. 이 동아리들이 전문화되면서 여기도 역시 경남정부사회연구소처럼 그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좀 그 미취업 그 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뭐 책을 낸다든가 그 향후에 이제 협동조합 내지는 창업 방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뭐 세미나라든가 이제 기술 습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푸른에서 주민회는 이제 에코상점이라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2호점이 들어서가지고요. 지역 그래서 주민회에서 좀 유치한 형태예요. 본점이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네요. 진주 문화예술과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골목길 사람들입니다. 진주는 이제 부평양 남진주라고 해서 기생 교방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노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굉장히 쇠락했거든요. 대학이 몇 개더라? 굉장히 많아요. 국립대학만 한 도시에 두 개가 있고요. 그런 도시는 없어요. 그죠? 한 시위 내에 국립대학만 두 개 있는데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이 네 개 있고 또 그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화예술단체가 굉장히 많은 그 지역사회에서 보기 드문 부분입니다. 네, 이제 뭐 이 사회적 기업들이 좋은 콘텐츠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호혜 경제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기업체 자체의 그 자립 가능한 그 수익 모델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할 때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계에 서 있거나 그런 거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좀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이제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좀 안정된 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활동가들 자꾸 이제 떠나는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고 또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고 그래서 아마추어 활동 수준으로 취미 활동 수준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 모델과 그다음 원가에 대한 개념, 그다음 호혜의 경제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해내는 작업들을 지금 이 네 개 그 문화예술 파트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사례를 막 말씀드리려고 너무 생각이 막 바쁜데요. 그 네 개의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를 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고 또 거기에 문화예술이라는 그 매개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요. 골목길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그 축제를 올해는 6회째입니다. 6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하면서 좀 그 사회 경제로서 경제의 한 축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예, 그 지역 사회에서 좀 활동하다 보면요, 폐쇄성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 그 경남의 자원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자원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매우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서울의 사례를 배워오려고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이제 이런 사례들에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에 뭔가를 지켜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냈던 사례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저 역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기반이 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는 결국 지원이 끊기거나 정부의 공동 구매가 끊기면 바로 이렇게 폐업되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혜 경제 기반이라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내고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형성하는 뭐 과정과 결과는 주민들의 자존감과 만족감을 높여주어야 하고 또 그 결과로서도 이런 것들을 더 높여주는 결국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다시 콘텐츠나 어떤 경제적 기반으로 순환되는 임경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커니즘과 같은 그 시스템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길 있는 연구소만 말씀드린 김현경 소장님 존함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 발표인데요. 성북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성북구 주민들 혹은 활동가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성북구에 그 기름 공동체 기름 참기름 사업단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여기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기업이 아파트 삭막한 이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마을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는지를 우리 대표를 맡고 계신 오범석 대표님으로부터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오범석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공동체 사업단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여러분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중요합니다. 로버트 세계 최초 협동조합 운동을 했었던 저희 영국의 로버트 오원에 의해서 저희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된데 그 사람 죽을 때 이런 이유로 죽었어요. 그 협동조합 자기가 실패했었던 이유가 한 가지다. 자기도 자본가였지만 자기와 같은 자본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실패했다거나 앞으로 후세들은 협동조합 운동을 할 때 그 주민의 그러니까 주민 참여 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갖다 유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기름 공동체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동 안에 있는 12,084세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단지죠. 그 단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게 완벽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예, 안 되네요. 진행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을 만들기 참여 동기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또 하나는 NGO 활동가로서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라고 하는 거기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숙인 시설의 시설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참기름 공동체 사업단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조금 전 말씀드릴 주식회사 살기 좋은 마을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이사입니다. 되게 많죠. 이게 중요합니다. 마을의 참여 동기인데요. 저는 노숙인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마을 만들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노숙인에서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해서 뛰어들기까지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 16년 걸렸습니다. 16년 동안 이런 사례들이 살기 나오기까지 16년 동안의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또 하나, 거기서 또 하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극복입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정책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름 유타운 안에 있는 10% 정도 되는 한 13,000세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가구는 한 8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가구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주민들이 자기 표현을 하고 자신들이 이 마을 주민들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 충분히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참여를 했고요. 세 번째, 메이킹 롤 모델 타운 오브 BBD 커뮤니티라고 했는데요. 이게 마을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데 BBD 커뮤니티라고 생생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세 가지 의미 때문에 지금 동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마을 만들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노숙인 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마을 만들기에 들어갔을 때 주민 대표의 만남이 되게 중요했는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저희를 환영해줘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 대표 만남이 있었고요. 두 번째, 조금의 만남을 통해서 몇 개월의 만남을 통해서 주민들이 저희를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옆 동네 삽니다. 저기 안암동에 살고 있거든요. 삼국도. 이 지역 주민이 아닌지라 이 지역 주민들을 잘 몰라요. 메커니즘도 모르고 지역의 어떠한 정치도 모르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청을 받고 들어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간에 협력 단체들을 갖다 연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게 임대아파트 주민 주도형 만들기, 임대아파트 현황 문제를 도출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단체 연대 방안 모색과 지역 통합을 위한 활동 방향을 검토하는 건데 누가 모여서 했냐면 이걸 검토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었던 관심 문제는 빈곤입니다. 포버티라고 하는 빈곤의 문제인데 이 빈곤은 사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물질적 자원의 부족과 분배 및 재분배의 주안점에 두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이거 빈곤의 지수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지니 기수라고 볼 수 있죠. 의식주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김주지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사회적 참여 및 기회의 결핍이 들어가 있고요. 사회적 보호의 부족과 사회통합의 결여, 권력의 결핍, 인간의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간의 불평등한 관계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그 캠브리지 석좌 교수로 있는 샌 아미티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샌디 지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제를 가지고 사실은 지역 단체들이 이제 결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개입니까? 13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 저기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거에 보면 임대아파트 주민 협의회하고 일반 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이제 들어오시는 어떤 계기를 한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희한테 큰 역할을 해줬던 것은 사회복지 기관이었습니다. 지역에 그동안 오랫동안 2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고 있었던 기름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기름종합복지관에서 우리가 얻는 인력들 그런 것도 보충을 해주시고 자원도 보충을 해주시고 예산도 집행을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가 컸었고 그리고 나서는 사회적 기업들 각 분야별로 교육, 문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인벌브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풀뿌리 운동단체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기 선북구에서 만들어냈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들이 차례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을은 우리나라 말이고요. 공동체는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부분이 훨씬 더 강하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심리적인 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 제레미 리프킨이 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보면 공감하는 인간은 18세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공감하는 인간이 세계적인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품성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신자본주의까지 신자유주의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이 어떤 그 공감한 능력들이 파괴가 되고 오히려 폐쇄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첫 번째로 저희가 미션을 잡고 들어갔던 게 그러니까 이거는 2014년까지 미션이 아니고 2014년까지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방과 후 교육,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아이들이 방임되는 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을 통합 세우기입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어떤 부분인가 문화교실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어떤 장터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어떤 소통할 수 있고 특히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일반 분양아파트 주민들 틈새에서 숨도 못 쉬고 사실은 살아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사표현을 전혀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장터나 이런 걸 갖다가 주관을 하고 주체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마을통합 세우기도 들어갔고요. 세 번째 사회복지 세우기입니다.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관주도에 어떤 지금 사회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좀 깊이 들어가서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와 니들을 갖다가 표출할 수 있는 쪽까지 들어가자.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회복지 안에 어떤 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연결을 해보자라고 한 목표가 있었고요. 네 번째로 사회적 기업 세우기입니다. 사실 생활공동체하고 경제공동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공동체가 빠지면 사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마을공동체 세우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지역 주민에 좋게 어떤 호혜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건 좋은데 지금 이미 모든 마을이 파괴되고 특히 성북구의 기름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에요. 이게 신생 마을이고 아파트 단지란 말입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모든 어떤 지역적인 어떠한 문화적인 모든 역사적인 뿌리들이 다 뽑혀버렸어요. 그 신생 타운이다 보니까 여기서 새롭게 뭔가 마을 만들기 세우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됐던 것들이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교육의 문제, 대안적인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주민 자살률 높은 거, 노인의 빈곤 문제, 그다음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없는 거, 이게 전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파트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어떤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었었던 어떤 기존의 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자고 하는 부분, 마을 통합 세우기 위해서 문화적인 걸 훨씬 더 가미하자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 1월부터 모이게 돼가지고 참기름 공동체 사업단에서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 기조에서 첫 번째로는 회사를 만들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그래서 4월 17일 날 회사를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1,500이군요. 1,500을 가지고 만들었고 거기에 최대 지주입니다, 제가. 그런데 저한테 투자해 준 회사가 있어요. 저한테 투자해 준 저기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비영리 단체 나눔감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탄이 실효유기가스는 경영자가 된다라고 한다는 책을 보면요. 거기서 집합적 자원이라고, 집합적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집합적 자산이 뭐냐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누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을 거냐가 따라서 거기서 엄청난 시너지들이 나오는데 비영리 단체가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는 큰 돈이죠. 큰 돈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선뜻 투척을 했습니다. 투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됐어요. 만들게 됐는데 말만 사회적 기업이 이제 공인인증을 받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기름 복지관하고 같이 마을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6월 18일 날 살기 좋은 마을에 영업이 시작됐어요. 택배 영업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대한통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르는 자동차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문화교실을 시작해서 어린이들, 분양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들은 5만원, 임대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들은 만원에서 한 20명 정도 어린이들하고 뮤지컬을 같이 우리가 연습을 해가지고 12월 달에 결국은 공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10월 달에 아름드리 도서관이라고 하는 임대아파트 단지의 유료공간, 비어있는 한 8평 정도 비어있는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게 돼요. 도서관을 만들게 됐고 마을 만들기 저희 살기 좋은 마을이 10월 30일 날 서울시 혁신형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회사 문을 닫지 않고 갈 수 있게 됐어요. 1,500만 원 사실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적자였습니다. 적자였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2월 달에 조금 아까 그렇게 아토르에서 공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공동체 세우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2013년 넘어와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지피망 주거복지센터라고 하는 저희 같이 참여하는 지역단체하고 그 다음에 성북구 보건소와 같이 이동상담실을 운영을 하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한테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고요. 4월에 주식회사 놀이나무라고는 사회적 기업에서 프로보너를 저희한테 파견을 시켜줘서 아름드리 도서관에서 그 체험 프로그램을 역사 사회 체험 프로그램을 지금 6개월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어린이들과 같이. 그 다음 5월 달에 아름드리 도서관 책 나눔 장터를 하게 됐었고요. 5월에 아름드리 도서관 기름 종합복지관에서 성립구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다문화 가정 6가정을 지금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참기름 공동체 사업단이 서울시 임대 아파트 시범 사업 단지로 선정이 돼서 3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성미산이 있는 성산 아파트 쪽하고 그 다음에 중계동하고 저희하고 세 곳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게 됐고 다음 주에 협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임대 아파트 3단지 주민하고 기름 복지관하고 참기름 공동체 사업단에서 우리 마을 프로젝트에 공모했는데 이것도 됐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할 거냐면 임대아파트 단지마다 주민자치협의체가 없어요. 주민자치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치모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을 교육을 들어가고요. 마을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실태조사를 하고요. 주민들의 욕구를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주민자치모임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겁니다. 올해 참기름 사업단에서 서울시 공모사업, 성북구 공모사업 3개를 했는데 3개가 다 됐습니다. 100%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이게 어디의 심의냐면 지역 운동가들의 심의예요.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심의예요. 주민들끼리는 처음부터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미 곤고화되어 있는 유관단체와 토호 세력과 그 다음에 유지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어떤 관변단체들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모든 정치적인 논리와
이 지역 12,000 세대를 갖다가 움직이는 지역의 모든 것을 끌고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주민 모임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민의 자발적인 모임까지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었죠. 그리고 나눔하우징이라고 해서 도배장판으로 해가지고 임대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받을 수 있고 한 1개월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직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참기름 공동체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맡고 있는, 이 많은 것 중에서 제가 맡고 있는 게 뭐냐면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갖다가 정상화시키는 거에 제가 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주식회사 참기름 살기 좋은 마을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거기서 경영을 하면서 마을택배라고 하는 브랜딩을 가지고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 사업은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제가 CJ가 대한통운을 흡수합병하면서 1월 1일부터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사장을 직접 비즈니스 미팅을 해서 제가 부사장한테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 브리핑했던 자료를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금방 넘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시작할 때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택배 기사 한 명이죠. 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1년이 딱 됐거든요. 1년이 됐는데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17명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의 평균 수입이 지금 한 32만 원 정도 되고 많이 받아가시는 분은 40만 넘게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노숙인이 두 분이 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기사 역할로 참여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직원이 21명입니다. 괜찮은 기업으로 나왔죠.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넘었는데 이게 수평이동 아니냐. 아까 우리 임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택배 기사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연결시키는 어떤 그 이동되는 어떤 그런 거지 뭐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일자리 창출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택배기사랑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우리 정도 규모면 지금 처음에 100개로 시작했어요. 하루 물량을 지금 500개가 넘었거든요. 그 다음에 곧 성북구 정부도서관과 같이 연간 7,800 정도 되는 7,600 정도 되는 지금 계약을 맺고 또 다른 영역의 어떤 도서관 책비름 서비스까지 저희가 맡아서 가려고 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택배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지금 21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됐고요. 여기서 올해 목표가 35명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르신은 25명, 그 다음에 취약계층까지 해가지고 3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인데요. 만 단지 이상 정도의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이식시켜줄 겁니다. 그래야 성북구 안에 5개 이상 충분히 되거든요. 만 단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성북구에서만 얼마입니까? 그러면 뭐 한 30명만 우리가 한다라고 해도 뭐 한 300개 정도 맞죠? 아니 300개가 아니군요. 2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이걸 뿌렸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필요하다면 물류센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한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 아까 집합적 자산이라고 말씀드린 데에는 지역의 운동가 단체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과 관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것들과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고 그걸 지역 안에서 지역의 자산화를 시켜낼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속에 나중에 이것이 협동조합까지 갈 수 있으면 정말 로버트 오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훌륭한 협동조합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런 걸 목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의 택배는 이런 노인의 빈곤과 노인 자살률과 뭐 한 해 1,300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성북구청에서 성북구에 떨어뜨려 주는데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1,300명의 그 노인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주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에서 버는 수익가를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인건비를 더 얹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형이고요. 그 다음에 주 어르신들을 일하실 수 있는 고용 시간은 주 3일에 일이 4시간 정도고요. 처음에 복지에서 줄 수 있는 돈은 12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수익금 가지고 임금을 드리다 보니까 40만 원 가까이 드리는 상황이 된 거죠. 생계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노동 집약적이죠. 그래서 택배 사업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름 유타운 안에는 12,084세대가 살고 있고요. 각각의 대기업들이 택배 기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걸 갖다가
저희는 공동택배라는 개념을 가지고 상인종마에서 택배 물량을 각각의 회사들로 받아서 어르신들이 핸드캐리어를 전부 다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 택배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하루에 330개인데 지금 5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손익공시처럼 넘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3만 8천 세대 정도가 지금 뉴타운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과 또 훌륭한 사회적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준 높이고 고용 수준 높이고 그 다음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서 생기는 잉여 수익을 가지고 아까 참기름 공동체 사업단에다가 그 수입을 갖다가 다시 피드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영상을 한 7분 정도가 있는데 시간이 혹시 허락된다면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으나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고 사례 발제를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이 지나치셔가지고 물까지 쏟으셨어요. 영상은요 이제부터 한 7, 8분 쉴 건데요. 그때 여기다 틀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휴식보다 영상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보시고요. 아니면 바깥에 커피하고 음료수 준비되어 있는데 가지고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부고요. 잠깐 한 7, 8분 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패널 토론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패널 토의 세 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실제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했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기업 요리나무의 강경민 팀장님이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또 일부에서 아마 발제하시고 사례 발표하신 걸 염두에 두시고 아마 좀 논평도 하시면서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저희 성북구의 장수마을 아시죠? 장수마을의 동네 목수라고 하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정학 총무님께서 장애인 저소득층의 마을 만들기 위해 제안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종로구에 있는 품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 김정찬 사무국장님께서 편을 통해 해주시겠습니다. 각각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돼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지금 웃고 계십니다. 너무 짧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이해해 주시고 7분 지나가면 제가 이렇게 쪽지를 돌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강경미 팀장님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좋아했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 놀이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박물관 문화체험 교육과 관련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 이제 기획하고 개발해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성북구에서 도남제일시장 상인회와 함께 이제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목은 시끌벅적 시장의 재발동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놀이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화 이제 이런 박물관 컨텐츠를 기획하는 곳이고요. 또 뭐 이렇게 가장 잘 하는 일이 사실은 박물관 활동지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마을 만들기 사업 초기에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고 이럴 때만 해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게 되고 사실은 운영 이제 일은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일로서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단
단체들과는 조금 괴리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은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은 잘 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일단 놀이나무가 이제 놀이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두 번째 보면 저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저희 놀이나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 놀이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사업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든 창의적 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작 관련 콘텐츠를 교육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40개 박물관 지원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박물관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희 놀이나무가 성장해 나가는 어떤 기반을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박물관에 이제 콘텐츠들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또 뭐 거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체험실의 교구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 이제 이런 거 위탁받아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갔다 와서 포트폴리오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요 교재를 개발해서요. 이게 이제 중앙 박물관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이제 주요 박물관에서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 상품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부분에 이제 기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들이고요. 개인적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송북구로 이사를 온 지 사실은 한 2년 넘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저희가 성북구 반대에 있는 지역은 아니고 구로구라든가 영등포라든가 뭐 지역에 상관없이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후원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성북구로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이들 후원 사업을 하지 않았더니 이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아이들 성취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한 곳을 여러 곳은 아니더라도 몇 곳을 정해서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송북구에 오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 몇 곳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이들 문화체험 박물관 체험학습에 대해서 이제 후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을 돌리게 됐던 것 같아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 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즈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도남지역 시장 상인회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시장에 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 저 같은 경우도 마트에서 사고 이런 건데 매스컴을 통해서나 시장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를 시장 상인회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회의하고 만나러 갈 때마다 그렇고 또 시장에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농촌처럼 다 나이 연세 하시는 분도 연세 드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사러 오시는 분들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인데 도남지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실지 모르시겠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성신여대 있고 성신여대 바로 건너편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북구청 계속 가면서 그쪽에 시장이 있는 걸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와 굉장히 시장 상인회가 조직도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이 어쨌든 어떤 문화적인 내용이라든가 교육적 내용을 이렇게 조금
그 개발을 하면 이게 시장이라는 공간이 그 정말로 그 중심 공간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획을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서 여기 보면 문화체험 공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신나는 재래시장 문화놀이터 만들기 그다음에 체험 교육 프로그램 기획해서 우리는 시끌벅적 시작 탐험대 해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험 공간 같은 경우에는 벽화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내도도 시장에 한 세 군데 설치를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포토존 같은 것도 이제 한 네 4종을 만들 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어 가림막도 이런데 그 보면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저희가 이거 말 만들기 사업을 기획하던 시점이 이게 이제 리모델링을 한 이후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문화공간으로 가장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게 벽화잖아요. 그래서 이 벽을 다 이제 저희는 벽화로 그리고 뭐 포토존도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실내로 다 들어간 거예요. 교육실이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실 2층으로 다 뭐 포토존이라든가 뭐 벽화는 이 계단으로 그리게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바깥에 다 있었으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기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다면 정말 도남질 시장에서 도남질 시장이 이런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다 알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잘 몰라요. 이 시장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장 안내도 저렇게 만들어서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4종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벽화는 외부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계단에 그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벽화 같은 경우는 동덕여대 학생, 그 총학생회랑 이제 저희가 연결이 돼서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 모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 체험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요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왜냐면은 아무것도 시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가면 어린애들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도 볼 수 없는 공간인데 어쨌든 교육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을 모으고 해서 시장에 어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어쨌든 변화시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화교육공간으로 어쨌든 자리 잡을 수 있게 그 기초는 마련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이게 지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차 사업으로 끝나고 지금 2년차로 2년차 진행을 나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대신 이제 시장이랑 다시 저희는 다 같이 또 협약을 해서 다른 부분에 그 서울시 다른 부분에 지금 예산을 받아서요. 그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도 지금 길진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뭐 이렇게 어쨌든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그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게 마을 만들기 자체가 이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잘 되려면 마을에서 강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역량들이 다 이제 그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고 시장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뭐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앞부분은 이제 뭐 자발적 추진이 어렵다는 부분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속성은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2년이든 뭐 1년 가지고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속성이 조금 담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말만디 사업 자체가 공모 사업인데 공모 사업 내역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담당이 요구할 수 있는 이윤이라든가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조직 그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커뮤니티 간에 굉장히 이게 밀착돼서 서로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잦은 그러니까 그 자주 있는 그런 회의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냉정하게 정말로 생각을 했을 때는 참여하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말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제가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 빈칸으로 뒀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저희 같은 이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말 만들기 사업의 초창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뭐 조금 다양하게 그 전문성이 가미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예, 혹시 도남 제휴시장 가서 뭐 변한 거 느끼신 분 계십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표현이 안 됐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 상인회 상인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나누시고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배정화 총무님께서 동네 목소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가 이 그림 업체에 온 것 맞춰서 일단은 뭐 제가 오늘 이게 적은 내용에 대해서 좀 부서는 없지만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저 발자심 그 선생님께서 이제 뭐 이런 신자주의 문제나 이런 시장의 문제 때문에 이런 그 사직 경제나 이런 경제적인 어떤 경제 어떤 구조 속에서 지역의 문제, 마을의 문제들을 얘기하셨지만 이제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저 한 10년 전에 공동체라는 이제 생태 공동체라는 문제를 보면서 좀 들은 생각이 어떠냐면은 당시 이런 시장주의에 대한 폐해 문제만으로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은 이 마을 만들기를나 이런 공동체 운동을 시도하면서 과연 이제 이게 과연 그 가치를 그대로 지속하고 유지한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외형만 굉장히 커져 있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변산 공동체에서 한 살았을 때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뭐 그런 주변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 관심이나. 그러나 지금의 그 변산 공동체 제가 가끔 지금 잘 모르지만은 70평 정도 되는 1, 2층 건물에서 70평 정도에서 여러 어떤 여러 그런 공간들이 생기고 마을 주변에 뭐 이런 도자기 굽는 것도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러 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변성 공동체가 지역 주민들과 어떤 관계 수정을 과연 한 10년 동안에 지속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건물의 외형이나 어떤 그런 외형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공동체의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역할로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느냐를 좀 고민하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충남에 이제 흑암이라고 그 장외평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평등학교를 가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는 그때 이제 시설에서 나왔던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서 그런 그 해교를 빌려서 공동체를 꾸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소규모 시설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보면 뭐 캠핑장도 들어서고 많은 외형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원래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과연 그게 진정한 마을 만들기인가를 좀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런 마을 만들기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예전에 이제 헬렌 게어링의 그 조화로운 삶이라는 그 책을 보면 돌담집을 지을 때 보통 사람들은 돌담집을 지을 때 설계하고 기획하고 해서 몇 개월에 완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헬렌 게어링이나 스코트 게어링은 그 돌담집을 지을 때 일을 하고 나서 지나가면서 주변에 널려있는 돌을 하나씩 거기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재가 모아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돈당첩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가장 어려웠던 게 일을 많이 시켜서가 아니고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어려웠던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시간만 노동을 하게끔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말 만드는 게 어떤 속도나 이런 흐름들이 진정한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말 만드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지금은 그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뭐 이윤의 청출의 문제나 고용의 문제나 일자리의 문제 이런 시점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조금은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장애인 및 그 저소득층의 말 만들기에서 특히 이제 장애인의 문제를 얘기하자면은 제가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이런 줄 알았으면 하나 제가 들고 왔을 건데 2005년도에 이제 성북에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그 고문동역이 그 1번 출구에 거기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어떤 사진이냐면은 장애인분들과 그 비장애 몇 분이 거기서 이제 특별사진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의 제목을 성북사람들이라고 붙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이라는 게 실제로 말 만들기 이전에 10년 전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운동 자체가 어쩌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으로 살겠다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역사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애인에게 굉장히 불친절한 공간이잖아요. 뭐 편의 접근권도 사실상 어렵고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고 이런 그 장애인의 그 주거권의 문제나 활동구조 서비스나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고 그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은 사실상 이런 부분 지역의 모든 공간이나 사회적 참여의 어떤 기회 영역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장애인의 문제를 지역사회 문제로 어떻게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실제로 그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은 그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언어 장애가 있고 휠체어를 타고 어디 처음 말하기도 남한테 자신을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지난 10년 동안에 4명의 지역에 각자 살던 장애인분을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운동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장애인이 4명의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자립생활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 지금의 성과의 어떤 방식들을 보면 상당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어떤 말 만들기고 주민 참여고 주민을 어떻게 조직하고 스스로 어떤 소수자들의 어떤 말 만들기 어떤 흐름들을 저는 좀 이런 게 일단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말 만들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장애인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런 게 말 만들기에 연계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어떤 통합적인 사회의 어떤 말 만들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2007년부터 장애인 활동구조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공공의 어떤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졌더라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적인 흐름으로 돈의 중심, 돈의 관계로서 처음에 이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했던 많은 활동보조인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역시 돈의 관계로 묶이다 보니까 서비스의 어떤 본래 취지보다는 어떤 분 더 많이 자기 식을 받는 그리고 이러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한 이런 관계로 변했고 장애인 경우도 활동보조인 처음에 이런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받던 서비스를 받다가 나중에 이게 돈의 관계로 바뀌니까 성격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본래의 지지하고 다르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어떤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어떤 자체적인 어떤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거는 저는 이제 이태리, 이탈리아나 몬드라곤이나 블레로나 다른 뭐 캐나다의 케벡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말 만지기나 사직기의 어떤 모범 사례와는 다른 힘들입니다. 저는 말 만지기가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공간을 상징하거나 아니면은 몇 개의 말기업이 생겼고 몇 개의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사회의 가장 약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분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나 사회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분들이나 요양받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하나의 틀거리를 묶을 수 있는 협동적을 만든다면은 중요한 어떤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말 만들기 하나의 전형적인 어떤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말 만들기가 어떤 공감만을 어떤 공감만 상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방향, 새롭게 어떻게 하면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히 장애인 분들이나 일자리 창출의 문제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나 생활의 이윤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은 저는 이런 점에서 사회서비스 협동조합의 형태로 지역 주민들의 하나의 끈끈한 금융망처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회서비스 협동조합의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면은 성북구만의 이런 아주 특이한 특색이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말 만들기의 새로운 모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성북구에서 좀 더 이런 저소득층들에 대한 주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북구에만 해도 이런 19명의 노숙인 작년에 저희가 전국 노숙 실태 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성북구에는 PC방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굉장히 주거 취약 공간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실적 지원이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뭐 나눔 하우징이나 이런 저희 그 장수말 동네 목수 같은 집들이 말기도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의 그 지역의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실적으로 관의 어떤 역할로서 주거 지원 정책과 연결해서 포괄적으로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의 주거 환경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점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에 대한 빈곤의 문제도 같이 파악을 해서 지역의 어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을 때 이런 마을 만들기가 좀 더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를 저는 좀 여기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인 소수자, 약자도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당당히 주체가 되어야 하고 또 그들을 배려한 마을 만들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토론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마지막 패널 토인데요. 이분은 성북구분이 아닙니다. 종로구에서 활동하시는데요. 김정찬 사무국장님께서 다른 이름을 꿈꾸다라는 제목이에요.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드는 활동가 자질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이름을 꿈꾸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이유가 없었네요,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화면 퇴원 동안 저는 구암동에 살고요. 그 8개월 된 아이. 그뭐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활동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건 와이프랑의 관계와 8개월짜리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감으로는 확실히 7분 안에 끝내는 느낌으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은 어디까지나 패널이니까요. 거기에 맞게 가겠습니다. 그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요. 그 제목 보시면 좀 거창한데요. 그 제목
거창한 만큼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그 제가 활동가, 스스로 활동가라고 자임하면서 생각한 고민, 그 다음에 거기서 나름의 판단들이 나눠지면 참고하실 만한 것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 마을, 사업 또는 활동가 또는 저기 나오는 뭐 공유, 협력, 호혜, 책임, 지속가능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배경 자체가 그 시민활동 쪽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에서 오래 있었고 경영석에 오래 했던 사람이라서 용어가 낯설기도 했지만 기업 활동 전혀 안 해보신 분들도 낯설어도 먹고 사는 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잘 모르는 용어 나와도 알고 보면 다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와 함께 일하는 또 우리 식구들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얘기하는 게 뭔지 그냥 내 나름으로 이해 해석해서 반영하고 해석 안 되면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처럼 땅에 발 못 붙이는 용어로 생각하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뭐 자꾸만 이렇게 자가증식하는 느낌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어떤 용어가 됐든 간에 그 용어는 뭐 장기는 좀 다양해 보이지만 나름의 시각들이 반영되면 그 나름의 특성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 보시면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짧게 지나가니까 그 잊어버리실까 봐요. 두 장인데요. 첫 번째 장은 무리하지 말자. 나는 자기헌신과 희생정신이 넘치나 뭐 이런 건데요. 저한테 스스로 물었을 때요. 그렇게 넘치는 타입의 인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스스로 아니다 생각되시면 그 자꾸 이제 뭐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내가 뭔가 엄청나게 그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강박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지금 하는 것이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그 범위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마을에 살면 마을 활동가인가 팀장되고 대표되는 경영자인가 뭐 이런 질문들은 사실 활동하면서 그 오랫동안 활동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뵈면서 자꾸 느끼는 생각은 저분들은 지금 바뀌었고 새로운 용어를 쓰시는데 해오던 방식은 여전히 그 안 되는 방식을 고집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여기 성북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지원센터를 서울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셔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 불러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저 센터장님 참 좋아해요.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복잡한 게 아니라 할 만한 것들로 이어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바꾸는 사람, 먼저 바뀌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저희는 활동가에 대한 스스로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바꾸고 있냐 그 다음에 나는 얼마나 바뀌었냐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네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것도 고민해봐야죠.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해도 좀 웃긴 건데 어쨌든 예 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마을이나 사회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는 당장 내가 제가 제 와이프랑 아이 먹여 살리는 거 고민하면서 자꾸 마을 얘기 언급하고 사회 연대 얘기하는 거 좀 가식적인 거죠. 그냥 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 그 범위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얘기하고 사회 얘기할 거면 나 어디 들어가서 월급 얼마 받고 그 자리 내가 꼭 차지해야겠고 무슨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고 이런 주장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지금 돕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출발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다가 저 기업자 붙이는 게 트렌드인데요. 마을 기업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뭐 그 외에 또 다른 기업들이 나오겠죠. 나오면 중요한 건 내가 경쟁력에 대해서 대체 얼마나 역량을 갖춘 자인가. 그 하다못해 반장도 역량 없는 반장,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아실 텐데, 그, 소대장이 무능하면 참 답답해지거든요. 그 하사관이 무능할 일 별로 없고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조직이 분명한 목적, 예를 들어서 난 영리는 전혀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면 기업자 붙이는 건 또 장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목적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서 필요한 기업이고 호혜와 상생의 목적을 당을 달성한다라고 말하는 거를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마치 어떤 돈도 안 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기업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를 기업이라고 주장할 거면 이윤을 벌어서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에 이르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서 어떤 직을 맡고 있거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서 자기점검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벌써 지도 쳐다보시는 게 좀... 예, 지속 가능한 구조는 뭐 다 아시죠? 예. 두 번째 장은 무리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대체 나는 슈퍼맨이거나 엄청난 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왼쪽에 서 있지만 뭐 성공 사례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헷갈렸어요. 이게 패널인데 우리 사례 얘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사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길이 있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거는 다른 사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건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가급적 체험 비슷한 대상들 선별하는 방식 또한 얼마나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해오던 방식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연대하던 사람들만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들 별로 바람직하거나 이제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모델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한 건 뭔가를 내가 꼭 만들어야 되고 뭔가 빛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 저기 저한테 저희랑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대체 마을 활동가라는 게 뭐에 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그러는데 말해놓고 제가 막 감동해서 이거다 이랬던 건데 뭐냐면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쟤는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예 그렇습니다. 뭐 조금 뭐 얘기할수록 다 의문은 깊어지는데 요 옆에 써놓은 얘기들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일을 찾을 때 하는 방식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한 거. 이 방식은 말씀하신 대로 종로 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네트워크, 저는 네트워크 사무행정을 집중하고 있는데 품해가 복잡합니다. 그 네트워크도 품해 이름 쓰고 사회적 기업도 품해 이름 쓰고 마을 공동체도 품해 이름 쓰니까 누구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품에 다 해먹는다 그런 소리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 사람들이 나쁜 일 하는 거 아니면 지지해 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오해 없도록 명칭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저는 갑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오해받으면 바로 바꿉니다. 예. 제 네트워크 고리라고 해서요. 여러 개의 주체들입니다. 사회적 기업도 여러 개 있고 협동조합이나 또 단체들도 여러 개라서 그쪽이 어려워하는 그 사무행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저겁니다. 가장 흔한 거랑 가장 가급적 많은 그다음에 원래 있던 요 세 가지에 대한 게 저희가 일을 할 때 고민하는 방식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거나 내지는 다른 사례에서만 보고 찾아오는 거면 저희가 일을 만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맨날 흔히 마주치는 거 좀 아까 좋은 사례 중에서 하나가 그 택배 보다가 우리 동네에서 했는데 저희 동네는 택배가 그렇게 필요한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사람 사례를 보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답이 힘들고요.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에 기울이는 게 좀 더 제가 할 만한 거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만한 거겠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건 청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래 시간이 15분 정도였는데 절반에서 30초씩 끝내야 되세요. 잠깐만요. 이 가르칠 것인가 배울 것인가 그래 데려다 쓸 것인가 도울 것인가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청년 또 트렌드잖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그 비비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다 모으고 있는데 참 모아서 하는 걸 보면 참 상상을 벗어나지 않는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그 친구들이 쓰고 싶은 이름 이제는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둔 채로 관계를 넓히는 방식으로 어른들 선배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울어라 들어와라 이 방식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합의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사무국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해서 제가 슬슬하게 말할 겁니다. 다 모이면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괜찮은 예가 저희가 했던 예들 중에서 좀 좋은 예들이 있어요. 저희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좋아하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그들 주체의 이름을 그대로 살려둔 채로 어떻게 협력해서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만족도가 나오는 경우는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분들도 또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끝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시작해 보세요.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겠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뭘 기업을 얘기하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기업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왜 그냥 기업이 아닌지, 그리고 뭐 왜 그냥 시민단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단체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를 집어넣고 마을을 집어넣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한다면 그것이 필요한 시간들이 쌓이는 시점에서야 결과가 보지 않을까. 내가 요 얘기를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뒷장이긴 한데요. 그 선배님들이 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신 내 남주에 계신 선배님들 존경스럽습니다. 그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상욱 식구랑 얘기하다가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시간 개념이 좀 바뀐 것 같다. 제가 마을에서 10년을 열심히 활동을 하면요, 저희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뒤에 뭐 이런 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에,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는 되게 다양한 층이나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내 시간이 중요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들이 얼마나 또 그 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되게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헌신적인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운영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들도 있고 뭐 그거에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처음의 계획입니다. 저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성격대로 하려면 매우 개인적인 차원의 내가 뭘 가졌는가를 좀 스스로 마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꿈꾸는 나 말고요. 그 문학소년 소녀들의 꿈 있잖아요. 이렇게 예, 멋있고 예쁘고 이런 거 그런 거 꿈꾸는 거 말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걸 떠올려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체 필요한 게 저 멀리 세상 온 인류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거 그거 고민하시는 분 정말 있다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내가 뭔가를 하려면 내가 꿈꾸는 사이즈에 대해서는 스스로 마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내 주변부터 뭔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속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활동가가 고민했으면 같이 나눴으면 하는 고민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를 그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 완주 커뮤니티 비즈센터는 이제 저도 방문해서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마을이라는 그 공간적인 단위 좁은 공간에서 지금 완주는 면 단위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라는 그 작은 장소라는 관계 내에서 어떻게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지역 내 자본 순환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세 번째 지역사회가 어떻게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것까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신대요. 뭐 다른 질문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기다려주시고 또 손 들어주십시오. 여기 많이 그 뭐 마을 만들기 하시는 분들도 보이시고요. 뭐 복지관 관장님도 오셨고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손 번쩍 드셨어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일단은 아무래도 그 이런 마을이라든지 뭐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두 가지 주제가 좀 성공을 하려면은 좀 지자체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그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환경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처음에 이제 사업 그 실제로 그냥 관이 아니라 민에서 이걸 조직을 하고 지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뭐 사회적 금융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예, 사회적 금융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예. 의견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거 일단 임경수 박사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또 생각나시면 손 드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이셔서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계속 공동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참 애매모호해요. 그죠? 이게 어떤 공간적 단위에서 내지는 또 어떤 기작을 가지고 있는 게 공동체냐 이것들을 규정하기가 참 어렵죠. 뭐 가족도 공동체고요. 뭐 전 우리 글로벌도 글로벌 공동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라면 공동으로 가진 게 있어야 된다.
운동부를 가진 게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겠죠. 그게 혈연이 됐든 지식이 됐든 기술이 됐든 토지가 됐든 아무튼 공동으로 가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요. 공동으로 가져서 각자 하는 것보다 시너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시너지가 없으면 공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으로 가졌을 때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간에 같이 함으로써 분명히 따로 하는 것보다는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구가 야 나를 따르라 해서 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인 조건으로 놓고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해도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공동체 운동을 보면 한 가지를 더 꼽는데요. 그걸 글루라고 합니다. 글루가 뭐냐면 풀이란 뜻이잖아요. 이런 조건이 다 만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뜯어지기 때문에 풀처럼 묶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회의를 하기 전에 한 시간 동안 춤을 춥니다. 어떤 공동체는 회의를 하기 전에 합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적으로 또는 감정을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감정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넓게 본다면 네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공동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안에 공간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공간에서도 뭔가 만들 수 있고 큰 공간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을도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면, 읍, 동, 서울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네 가지 조건을 절대 서울시민 모두가 만족시킬 수 없겠죠. 하지만 영역적으로 서울시 안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모여서 무언가 공동체로 일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걸 공동체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질문하신 것 중에 공동체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제가 볼 때는 공간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관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맞추면서 무언가 활동하게 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완주나 아니면 제가 일했던 다른 지역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순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처음에 고민한 건 이겁니다. 지역에서 소비가 있는데 그 소비되는 물건을 밖에서 사오는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써서 들어왔던 돈이 밖으로 나가서 순환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질문하고도 아마 연결이 될 텐데요. 자급하는 수준으로 가겠죠. 그 방식을 찾아내고 두 번째는 꼭 그렇지 않은데요. 비어있는 고리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서천에 일했을 때 서천의 횟집에서 미나리, 횟집이 미나리 쓰잖아요. 마지막에 매운탕으로. 근데 그 미나리를 부여에서 가져오고 있었어요. 근데 서천 북부에는 미나리 장독반이 있어요. 근데 가락동에 냅니다. 고리가 비어있는 거죠. 그죠? 그 고리를 찾아내서 자본을 순환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쓰면서 그 전략 속에서 두 가지 문제, 자본순환과 그리고 자급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돈이 돌기 시작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지역 내부에서 일자리 돈이 돌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 그 관계가 시장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맺을 수 있게끔 지원하면 뭔가 만들어지겠다 이런 고민들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런 전략들을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도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사실은 완주 군수가 뭐 전향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우리 성북구청장님하고 마찬가지로 전국 기초지방정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초지방정부협의 회장이 완주 군수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장님 사무국장? 네, 그래서 여하튼 두 양반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정책과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선거에서 지금 군수가 안 되는 경우에 과연 이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지금 완주는 전주완주 통합선거가 2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이 되면 완주 군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합 전주시장만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합이 안 됐으면 지금 군수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보장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통합시장, 통합된다면 통합시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더 낮아진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고민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사회적 고민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센터의 의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희 이름은 공동체 기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4년간 완주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만들고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그 공동체 중에는 3천만 원의 월 매출을 넘긴 공동체들이 5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사업의 시작을 완주군이 준 보조금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수익금을 내놓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체 기금으로 돈을 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보조를 줄 수는 없지만 차후에서라도 보조를 줄 수 없지만 저리의 융자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기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기금에 지자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는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신협들이 거기에다 기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한 4번이나 5번 정도의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좀 쳐다보면서 과연 완주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이게 이제 관에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주민 조직이 약합니다. 주민 조직 저희와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강화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풀뿌리 주민 조직이 약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 풀뿌리 조직들을 영역별로 발굴을 하고 그 영역별 발굴된 조직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 분야에 일하시는 모든 활동가 또는 참여자들을 일종의 사회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조직하려고 하는 지금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시장 분수가 바뀌더라도 이 네트워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면 결국은 새로운 시장 분수도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뭐 다음 선거가 됐든 다음 지방정부가 됐든 똑같은 목소리로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 또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민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준비 작업과 함께 저희 같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그것들을 그런 일들을 조금 도와주고 만들어지면 시장 분수가 조금 바뀌더라도 또는 정책이 크게 좀 변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이 활성화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사회적 경제를 향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약속한 원래 이게 4시 반까지 끝내드리려고 했었고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요. 30분 정도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놔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손 드셨죠? 손 드신 분은 마지막으로 하고요. 혹시 어떤 뭐 발제 토론자들에게 질문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창업팀 아트버스킹의 김경서라고 합니다. 저는 그 김정찬 사무국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저도 8개월 된 첫째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기 그 괜찮은 예 중에서 마을 상인회와 함께 만드는 벼룩시장하고 마을 공방들과 함께 만드는 지역 브랜드, 그다음에 마을 차치들과 함께한 문화행사라는 요걸 보면서 저는 지금 성북동에서 플리마켓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신 분들의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그 좀 아까 마을 공방들과 함께하는 지역 브랜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대인이라고 해서 대표님도 지금 와 계세요. 그 어느 동네나 송해 공방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요즘 또 한참 유명해졌어요. 예, 뭐든 막 유행하잖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합니다. 이렇게 참 뭘 먹고 사나, 저 월세는 어떻게 내나, 뭐 이렇게 답답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공동 브랜드라고 쉽게 말해서 그거를 하나의 상품, 하나의 공방에 하나의 브랜드를 갖는 게 아니라 전체가 통일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다면 효율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제가 통합상품 얘기를 사실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러거나 그것도 같은 얘기예요. 저희 지금 어쨌든 여기 잘못 써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품에란 이름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고민한 건 뭐냐면 여러 개 단체가 있을 때 여러 개 사무국이 다 존재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단체가 회계를 하는데 또는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각 개별이 다 갖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 모든 걸 하나로 모을 수는 없겠지만 모을 수 있는 선에서 모여지면 효율이 생긴다라는 데 브랜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대표님이 되게 수고를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 해보니까요. 중요한 건 많이 배운 사람만큼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참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때문에 그건 가급적이면 예술하는 사람이 설득하는 게 맞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설득하면 저 새끼가 또 뭘 또 속이려고 하나 이렇게 막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할이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설득하고 내지는 공감시키고 이제 필요를 동의를 얻어내는 사람이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브랜딩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걸 또 배워서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역 안에서도 있고 또는 그걸 하고 있는 단체를 엮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이제 좀 상인회와 함께하는 벼룩시장 같은 경우는 거죠. 하드웨어는 특히나 이제 지역 안에서 상인회라는 건 그 오래 사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막강 파워거든요. 제일 세죠. 그러니까 그 블록에서 제일 센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 벼룩시장이냐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 이미 상인회에서는 나름의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 안에 자기들이 이유를 추구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건데 벼룩시장은 사실상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건데 그게 유인책이 된다. 라는 지점에서 설득이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특히나 공간도 내주고 내지는 협력도 하고 뭐 시장 휴일날 뭐 통로를 개방해 준다던가 아니면 또 천막 없다고 그러면 또 천막도 해주고 주차도 해결해주고 뭐 등등 결합할 수 있는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필요가 분명하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주고받자라는 것들이 명확하면 동의할 수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요. 상대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 고민하는 분인데 이분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나에게도 사랑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속상하고 왠지 나만 나쁜 놈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이렇게 풀만 따먹고 이슬만 먹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거기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느냐. 거기서부터 관계가 만들어지고 친밀감이 쌓여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참에 저희 동네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 이렇게 한 대 모아서 좀 폐지를 이렇게 상인에서 나오는 폐지들 이렇게 한 대 모아놔서 이렇게 한 번에 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가 할 만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일종의 이게 뭐라 그러죠? 개몽밖에 안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좋은 예라는 괜찮은 예라고 하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괜찮은 예인데 고민은 그런 지점입니다. 비슷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반기를 기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문지 나눠드렸는데요. 그 설문지에 하반기에도 이 마을과 지역사회와 사회적 경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소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적어주시고요. 꼭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이 공간이 다소 에어컨이 과도하게 좀 작동되지 않았나 싶은 감이 있을 정도로 저희한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해주셨는데요.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 공간을 그래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주차권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실한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차량 갖고 오신 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아쉬움이 남는 포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뭔가 풀어지려고 하는데 헤어져야 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그런 포럼을 만들어 보고요. 마지막으로 임경수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매진 커뮤니티, 그러니까 마을을 상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누군가는 혹은 어떤 조직은 마지막 한 방울이 돼서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약이 없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